이제 내일장 관심 가져볼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.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저는 좋을까요? 아침에 잘못 뽑은 것 같아요, 그죠? 예, 저는 상한가 할줄 몰랐는데, 아, 현대건설, 네. 상한가를 가버려서 이거 사실은 좀 애매한데, 뭐 조정을 만약에 내일 그렇게 세게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좀뭐 빠져서 시작한다든지 하면 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지난주에 현대건설 갖고 나왔는데 뭐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, 네네. 다시 오늘 올라와서 다행이죠. 지옥 갔다 왔죠, 그죠? 근데 일단은 그 현대건설 좋게 보고 있고요. 부담 없이 보다는 좀 부담 있게 사야 되는 자리죠, 지금은. 그래서 지금 한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뭐 고유가에 대한 그런 뭐 시설 확충 관련된 것들, 그다음에 남북 경협에 관련된 가장 핵심 주고요. 그래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도주권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면 이 종목을 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주도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현대건설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. 지금 뭐 증권사를 통해서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64,000원에서 77,000원으로 SK증권에서 좀 올렸네요.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. 투자 의견 매수 그런 목표 주가를 조금 올렸습니다. 절대 금액은 적지만 상징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.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